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엄나무 순을 사내에서 채취해다가 살짝 데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 엄나무를 담기 위해서 간장이라고 다른 매실 액기스이라고 두 가지만 넣어서 지금 담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식초나 설탕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간장하고 매실 액기스 두 가지 종류만 넣기 위해서 지금 냄비에다가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 냄비에 간장하고 액기스하고 담아놓은 간장이 펄펄 끓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부수려고 지금 간장을 가져와서 붓고 있어요. 바닥이 너무 뜨겁다고 잠깐 지금 중단하고 밑에다가 뭘 깔고 지금 한다고 그러네요. 아주 상당히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하여 놓으면 식은 다음에 항아리 속에 넣으면 차곡차곡 쟁겨 놓으면 아주 밑반찬으로서는 가끔가다 먹으면 엄나무 또 향이 진하지만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이것이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씩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개미가 있고 맛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네 이웃 주민들도 좀 나눠 먹고 아들, 딸, 며느리들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엄마가 해준 음식 맛도 또 골고루 자식들은 맛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엄마는 또 기분이 좋고 따다 산에서 해올 때는 좀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고 받는 맛으로 재미로 또 산에 가서 열심히 또 해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저장을 해놓으면 애들이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웃도 동네 주민들이랑 나눠 먹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것으로 엄나무 담기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고생했어요.